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학원과 학교 말고는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특별한 축제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중심이 된 축제라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표현으로 청소년들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정욱 기자입니다. 10대지기 청소년 선교센터와 의정부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가 함께한 청소년 문화 축제 필락이 23일 열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즐거워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필락은 11회를 맞아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나서 두 달여간 기획부터 홍보, 진행까지 모일 때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면서 좀더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좋은 경험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좀더 다른 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CCD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필락은 기존 필락과는 다르게 기독 청소년들 그리고 동문들이 주가 되어서 이뤘던 것 같아요. 이번 필락을 통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더욱더 묵상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락의 참된 의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의정부의 12곳의 학교에 들어가 학원 선교를 하고 있는 10대 직인은 한해 사역 주제를 경건으로 정해 1년간 학생들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필락 또한 그 적용점으로 다양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경건에 대한 다음 세대의 시선을 춤과 연극 등을 통해 담아냈습니다. 아이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한다거나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서로 나누는 과정을 먼저 하고 회의를 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고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이루어갈 때 굉장히 감동이 오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간다는 신앙의 어떤 발전, 성장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방황하는 이때 이들처럼 복음을 붙들고 선한 기독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정욱입니다.